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피부과의 이은주 원장입니다. 금일은 그 울사라든지 그 울사마지, 그러니까 얼굴 탄력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그 시술 시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대개 이런 시술 자체는 그 시술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 마취 크림을 발라서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, 50분 정도는 마취 크림을 그 시술부에다 도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울세라 단독으로 한 500샷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되면 오셔서 저희가 상담하고 마취하고 시술 시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 보통 거의 1시간 반 이상에서 2시간 정도 사이를 병원에 좀 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전 과정 자체가 그런 정도로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울세라하고 써마지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. 그래서 보통은 한 2시간 반 정도 병원에 머무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마취를 한 4, 50분 정도, 울써마지 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마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단독을 하는 경우보다. 그래서 한 4, 50분 이상 마취하시고 시술 시간 자체만 해도 1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굉장히 얼굴이 탄력이, 얼굴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가름해지시고 얼굴이 젊어 보이는, 그리고 피부 톤 자체도 굉장히 맑아 보이고 많이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탄력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울세라나 울써마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